여자. 네. 네, 싱싱하네요. 오늘 합니다. 네, 할 거는 이런 그냥 사진들이 있어요. 여기도. 네. 사진 이런 사진이에요. 그 시즈 파일 열어보시면은 사진이 컴포지션 크기보다 훨씬 크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 사진의 스케일을 크게 작게 조정을 해서 이거 애니메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게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컴포지션보다. 네. 그래서. 일단 랜드스케이프로 해서 요 산, 빨간 산, 마치 듄에 나오는 듯한 오, 그러네요. 산 위에다가 일단 사람을 얹혀볼게요. 털썩? 네. 좀 높죠? 사람이 얘를...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좀 네, 아래로 내려오게 해볼게요. 네. 내려오게 하고 좀 더 내려오게 네, 하고 얘를 살짝 내려주셔야 나중에 스케일 조정할 네. 때 잘리지가 않겠죠? 살짝 크게 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건 그냥 두 장의 스틸컷이거든요. 이 스틸컷에 조금 약간의 움직임을 줘서 그쵸. 뭔가 이렇게 카메라가 쓱싹 드론샷이 살짝 들어가는 것 듯한 네. 느낌을 만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런 앵글에서 카메라가 안으로 슉 들어간다 그러면은 앞에 배경도 커져야 되고 뒤에 배경도 커져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에서 비율 조정 네. 화면 이렇게 했다가 끝에 가서 네. 여기쯤 할까요? 아니면 네. 얘를 줄여서 아니면 그 방법도 있어요. 단축키를 Shift 5를 쓰면은 가장 끝머리로 재생헤드가 이동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찍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론이 다가가는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지금 몇 퍼센트냐면 117.9%야. 편의상 120%로 만들게요. 이렇게 숫자로 넣는 이유는? 이유는?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랜드스케이프. 여기도 네, 비율 조정. 그 다음에 제일 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네. 그 단축키를 쓰는 법도 있고 여기에서 일로 이동해라. 다음 키프레임으로 이동해라. 이렇게 해도 넘길 수 있어요. 좋은데요. 그래서 여기서 키프레임을 주고 얘는 108%. 왜냐 뒷배경은 멀리 있는 거니까 조금만 커져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같이 확대되니까 진짜 드론 촬영 느낌이 확 나네요. 매우 느린 드론이 이제 네. 천천히 슬로우 모션으로 쭉 이렇게 가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이제 구름. 그쵸? 구름 샷인데 이거는 이렇게 돼서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을 넣어서 마치 동영상인 척 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넣고 키를 빼야 되는데 네. 귀찮아서 안 할까 했는데 해볼까요? 네,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효과. 효과에 가서 뭘 눌러야 되더라? 키. 네. 키. 키잉. 키잉. 키잉의 울트라 키. 울트라 키를 적용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울트라 키의 키 색상. 그쵸. 스포이드를, 네, 찍으시면 돼요. 화면 기록. 좀 이따. 네. 뭐, 이거 뭐, 나중에 해도 되니까 나중에 할게요. 요렇게 네. 들어오거든요. 그럼 이런. 초록색이 빠지죠? 네. 여기에 약간 이 투명도를 조금 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합성할 수 있어요. 불투명도 값을. 네, 낮춰보면 여기에 지금 이미지 사이에 한 개의 영상이 들어가면서 굉장히 공간감이 생기는 영상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를 약간 이렇게 하면은
그냥 안개 낀 듯한, 구름 낀 듯한, 네. 안개, 구름, 안개, 구름, 그쵸. 안개, 구름, 안개, 구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번엔 좀 다른 형태로 해볼게요. 네. 이번에는 시작, 똑같이 올려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구름은 빼고 해볼게요, 이번에는. 네. 그래서 포그라운드 얘도 좀 위치를 잡을게요. 이렇게 잡고 이번에는 시작할 때부터 확대를 어마어마하게 해놓을 거예요. 이렇게. 오, 산을 정복한 사람. 네, 위치를 같네요. 적당히 잡고 뒤에 것도 확대를 이렇게 한 이 정도 할까요? 네. 그 다음에 둘 다 그 비율 조정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서 백그라운드는 많이 줄어들게 이렇게 그 다음에 포그라운드는 조금만 키울게요. 이러면 네. 어떤 느낌이 나냐면 오 이런 느낌이 나요. 이게 사실 어떤 거냐면 이 지금 느낌이 잘 안 살기 때문에 앞에 거를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러면은 어떤 느낌이 나냐면 이게 사실 달리 줌이라는 네. 효과 중에 하나거든요. 달리 줌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줌을 바꾸면서 앞으로 다가가거나 뒤로 나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헤어질 결심이나 네, 그런 아니면은 느낌 나요. 예, 뭐 히치콕 감독님께서 처음 요 촬영 기법을 쓰셨는데 그런 느낌도 내실 수가 있어요. 너무 좋은데요? 네. 이게 축소를 하냐 확대를 하냐에 따라서 느낌이 네. 확 바뀌니까 실제로 촬영할 때도 이렇게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촬영하실 때 천천히 앞으로 가면서 줌을 이렇게 화각을 바꾸면 이런 느낌의 촬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작업을 프리미어에서 어느 정도 흉내를 낼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세 번째 팁이었습니다. 네.